연간 10억 명이 이용하는 철도교통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중 하나로 1899년 전차 개통 이후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발전을 이어온 철도교통. 4차 산업혁명으로 여러 분야에서 큰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된 지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여러 민관과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철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차량의 유지보수는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어 철도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운행고장 감소, 유지비 감소, 진단시간 감소를 목표로 19년도부터 개발을 진행한 철도 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개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성과 1. 철도 차량 차상 상태 진단 및 예측 시스템 개발. 꾸준한 노력에도 철도 유지보수는 자동화 시스템이 부족하여 여러 과정을 사람에게 의지해 점검하고 수리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많이 들고 다수의 철도 차량이 노후화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부품의 문제를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혹시 모를 사고 대비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빅데이터 기반의 차상 상태 진단 및 예측 시스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이 고장을 판단하는 방식이 아닌 부품의 종류, 부품의 고장을 코드화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부품의 상태에 따라 고장과 비고장을 판단하고 부품의 상태를 운전석에서 운행 중에 확인이 가능해 문제가 발생한 뒤 사후 처리되었던 전과 달리 문제가 생기기 전 부품 상태를 확인하여 진단 및 보수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과 2. 차량 기지 능동 유지 보수 지원 시스템. 차량 기지에서 이루어지던 점검은 기존 정기 점검과 전문가에 의지하여 즉각적인 고장 진단 및 고장 예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장치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자동화된 고장 진단 및 예지가 가능해졌고 부품 고장을 즉시 인지하고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부품 목록을 제시하여 차상과 지상 모두에서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 기본적인 고장 진단과 부품 비용을 줄여 3R의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 3. 3D 영상 기반 모바일 유지보수 지원 기술 개발. 기존의 철도 유지보수는 온전히 전문가의 실력에 좌지우지되어 여러 조건에 의해 유지보수 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R을 기반으로 경정비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비숙련자도 AR 화면의 매뉴얼을 따라 정비를 진행할 수 있어 전문성에 따른 인건비를 줄이고 전보다 확실한 유지보수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실습이 중요한 정비교육에 발맞춰 AR과 VR을 통한 정비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지보수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과 4. 차량 이상상태 자동검지 장치 개발. 현재의 철도 차량 점검 시스템은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철도 차량 점검 시간을 줄이고 부품에 이상징후가 생겼을 때 실시간 대처를 하기 위해 이상징후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철도 차량 이상상태 자동검지 장치도 개발 중입니다. 운행 차량이 이상상태 자동검지 장치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주요 설비를 자동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운행선로에 머신 비전을 설치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차량 부착 설비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이상상태 자동검지 장치는 시속 60km로 운행하는 열차의 집전장치, 차체, 대차, 외형의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인지합니다. 철도 차량이 통과하는 즉시 점검이 완료되어 점검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부품 고장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3D 머신러닝의 고화질 형상을 제공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통해 유지보수 주기를 예측하고 혁신적으로 비용과 점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 운행 구간에 테스트 배드를 설치하고 사계절 환경 변화에 따른 시운전 과정을 통해 검지 장치의 성능을 검증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성과 5.
스마트 유지보수 지원 기술 개발. 마지막 다섯 번째 성과는 스마트 유지보수 지원 기술입니다. 출입문과 제동 제어 장치를 신속 진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단자함을 열지 않고도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 진단의 용이성을 높이고 진단 시간을 줄였습니다. 2023년까지 이어질 철도 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 개발 사업은 앞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철도 고객의 안전 확보와 철도 유지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철도가 더 안전하고 더 먼 미래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